목회자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캠프가 열렸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가 목회자 자녀들의 고민을 해소하고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한 캠프에 찾아가 봤습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가 부임해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역교회와 사회를 섬기는 주안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올해부터 양심, 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대체 복무 제도가 시행됩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